오늘 이간의 농장에는 2024년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부화가 될 것 같은데 고려백개입니다. 고려백개 하얀 죄레닭인데 이제 이 혀를 이제 뭐 개발하신 분이 이름을 또 고려백개라고 이렇게 붙이셨겠죠. 고려백개를 30마리를 예약을 받아서 현재 이제 내일이 D-Day인데 두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려백개 말이 중간에 부화하기가 좀 뭔가 좀 문제도 생겼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게 50개 중에 18일차 끝난 결과 사롱란이 거의 26개 정도가 났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나서 30마리를 채울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몇 개나 다 부화가 될런지. 근데 고려백개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재래닭, 우리나라 재래닭이니까 하얀색 재래닭 고려백개. 알 크기는 기본 우리 일반 계란 크기에서 좀 더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알콘 부화기에서 이제 부화가 되었는데 알콘 부화기가 복불복이기도 하고 뽑기도 이게 또 운도 있고 이 알콘 부화기 온도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다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를 따로 넣어서 고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부화를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38.5도라고 설정해 놓은 온도는 실제 안에 온도는 38.5도가 아니고 37.3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알콘 부화기 쓰실 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고려백개 주인이 이제 입양하실 분이 30마리가 안 될 것 같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개가 나오겠는지.